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빛의 합성을 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LED 전등이 설치된 빛의 합성 장치를 준비합니다. 실내를 어둡게 해야 되고요. 세 가지 색의 빛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흰색 벽지에다가 쏘면서 색이 어떤 색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빛의 삼원색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 세 가지 색을 다양한 밝기로 합성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빨간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벽지에다 빨간색을 쏘니까 벽지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흰색 벽지에다 파란색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가 파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흰색 벽지에다 초록색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흰색 벽지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색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나오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쪽에서 자홍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을 보니까 노란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이 청록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인 이 빛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빨간색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밝은데 거의 흰색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하고 빨간색, 파란색이 모두 겹치는 부분은 흰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색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빛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빛은 합쳐질수록 밝아지고 가장 밝은 빛은 빛의 삼원색이 모두 섞인 흰색이고요. 이를 백색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색광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어서 특정한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이나 형광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험으로 빛의 삼원색과 빛의 합성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